화면 전환들 이런 것들을 연습하게 돼요. 자연스럽게. 저는 그랬었어요.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 컷은 쫙. 모니터가 딱 나오고 그다음에 주인공이 님씨 잡습니까? 왜 하품하십니까? 예? 얼마나 지금 열심히 수업하고 있는데 진짜 전혀 졸리지 않습니다. 네? 너무 재밌습니다. 여러분 봤죠? 재밌답니다. 자 이렇게 야 오늘은 꼭이 영상을 다운받는다. 예? 벌써 봤죠? 뭔가 부끄러운 영상일 것 같죠? 자 응? 이렇게 분딱 되면은 여기서 벌써 여기서 화면을 쪼개기 시작하죠. 화면이라든지 자기 분위기 연출에 맞춰서. 그러면은 이렇게 쪼개면은 자 반대편에 있는 저 침대에 누워 있는 친구가 쫙 크게 들어가는 두단. 야, 이번에 김정기 수업 불법 다운로드 좀 받아봐봐. 응? 그거 안 돼? 이러면서 좀잘 찾아봐봐. 야, 그걸 누가 돈 주고 보냐? 불법 다운로드지. 아, 정말. 누워있는 친구 딱 나오고 그죠? 화면 그죠? 뭐 눈높이 변화도 약간 생기죠. 이건 밑에서 본 거, 여긴 위에서 본 느낌으로 해가지고 쫙 나오고. 그러면 계속 내가 이 공간에 있다고 생각해요. 내가 이 공간에 있다고 생각해야지. 아, 내 머릿속, 그러니까 공간에 있다는 생각도 있지만 우선 머릿속에 이 공간이 3D화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저 같은 경우는. 그래서 3D화 돼 있어서 어떤 공간에서 봐도 아, 여기서 이 정도 보이고, 제가 여기 누워 있으면, 아, 이렇게 보이는구나.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. 머릿속으로 내가. 그리는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. 그러면은 여기서 쫙. 저 멀리, 자, 제가 보이겠죠, 여기는. 의자가 보이고, 컴퓨터 화면이 보이고. 이쪽 공간이, 창문이, 이쪽 창문이 보이고. 자, 이런 것까지 쫙 생각하면서, 쫙 공간을, 그러니까 내가 이 공간을 머릿속에 완전 다 놓고 있어야 돼. 여기 다른 포스터들. 그래야지 화면을 자유자재로 갖고 놀수 있게 돼요. 여기서 일로 보는 느낌. 그죠? 이렇게 촥. 촥촥촥 하면은, 그 다음 하면은 또. 모니터의 모습들이 쫙 나오겠죠. 모니터 쫙 여러 연 가족 아트 쫙 나오면서 사이트 나오면서 쫙 동영상 라인 쫙 가장 재미없는 거 랭킹 순위
가장 돈을 못 벌고 있는 영상 김장기 거 조회수 둘. 그것도 자기가 계속 봤던 가존이에요? 이건 맞습니까? 예? 끝에 이 하나 이입니까? 네. 소문자입니까? 대문자입니까? 대문자입니다. 아, 나 이런 거 너무 어렵다. 나 소문자 대문자 잘 구분 못하는 것 같아. 저 진짜 가방끈이 짧다. 난 와 진짜 무식하다. 나 진짜 사인할 때 너무 힘들어요 그거. 아 진짜 다시 공부하고 싶다. 그죠?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작은 공간 하나 그려놓고 이야기가 이렇게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. 쫙 이렇게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했듯이 그런 공방식도 나쁘지 않아요. 뭐 하나 인체를 하나 마스터하고 그 다음 공 하나를 마스터하고 이런 공식도 당연히 좋은 방식이에요. 저도 그런 방식도 좋아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안 해왔어요. 저는 그렇게 안 해오고 이런 방식대로 그려왔어요. 그냥 뭐 생각하는 이미지 상황들을 그냥 표현했었어요. 그리고 뭐 한 명보다는 두 명, 두 명보다는 세 명, 세 명보다는 네 명 이렇게 뭔가 서로 나오진 않지만 배경으로 쓰일 망정 주변에 뭔가 좀 이 화면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돋보이게 만드는 엑스트라들 주변 뭐 인테리어들 상황들 이런 것들 계속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낙서를 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화면이라든지 이런 꾸미는 데 있어서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 쓰는 선들의 중요성은 처음에는 이렇게 좀 딱딱하더라도 좀 정직하게 쓰다가 이게 처음 쓰는 선이 만약 이렇게 휘어졌다 하더라도 똑같아요. 이 휘어지면 휘어진 대로 맞추면 돼요. 이렇게 쭉 맞춰서 쫙 휘어졌으면 휘어진 대로 휘어진 대로 그리면은 하나도 안 틀리고 그리지. 그죠? 이렇게 쭉 너가 맨 처음에 휘었어. 그럼 나는 다 휘면 돼. 그래서 자 이렇게 휘면 돼. 쭉 휘면은 자 너도 휘냐? 그럼 나도 휜다. 그러면서 쭈아. 근데 이렇게 휘에 그리더라도 밑바탕은 기본 밑바탕은 뭐라고? 아까 맨 처음에 배웠었던 아니면 우리가 1점이나 2점이나 2시에서 배웠었던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냥 멋만 부리는 거예요. 멋만. 이 휜 것처럼 멋만. 그런 것밖에 없어요. 이런 것들은 많이 그리다 보면 부산물로 얻어지는 거예요. 자연스럽게 그냥 이런 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그리시다 보면은 처음이야 재밌지 이렇게 그리는 게. 근데 이렇게밖에 못 그려요.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처음 기초 하시는 분들 그리고 처음 그림을 접하시는 분들은 이런 좀 단맛이 나는 이런 맛있는 부분부터 먹는 것보다는요.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쓰고 맛없고 좀 딱딱하고 소화하기 힘든 기초부터 좀 배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맛으로 넘어가야지 어릴 때부터 계속 이런 맛있는 부분만 먹다 보면 뭐 걸린다? 당뇨 걸린다. 나같이 된다. 쭉 그죠? 그럼 옆에 다 휘는 거예요. 다 휘. 이런 것들은 우스워요. 나중에 하시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. 맨 처음에 휜 그러니까 이걸 정직하게 박스로 그렸던 거랑 그냥 선만 그냥 이 물결 모양처럼 자연스럽게 이 분위기에 맞춰서 그리는 것밖에 안 돼요. 그래서 정직하게만 그릴 줄 알아. 맨 처음에 1점이나 2점이나 맞춰서 정확하게만 그릴 줄 알고 상황을 잘 파악하고만 있으면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. 진짜. 쭉 맞춰 그리면은 뭐 계속 그리지.